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뒤에 이렇게 무대 뒤편을 보면 참 구역질 나고 더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얽혀진 돈 얘기, 부정부조리 얘기, 싸움질하는 얘기, 패거리 얘기, 이게 도대체 주의 이름을 앞에다 걸어놓고 할 수 있는 짓인지 정말, 근데 전혀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습니다. 하나님 죽은 귀신이십니까? 우상입니까? 기독교가 죽은 염불입니까? 이게 철학 나부랭입니까?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. 난 너희의 그 피냄새에 질려버렸다. 무수한 재물 제발 좀 가져오지 말아라. 왜? 왜? 너희가 성애와 함께 아울러 악을 범하는 것 때문이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전히 음란한 짓 그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거룩거룩 열광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. 포악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에 탐닉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지독하게 열심 있는 이거 내 견딜 수가 없다,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금을 더 많이 하고.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, 교회 헌금이 나오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러 옵니다. 그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이중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양심이 평안치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죄책감에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은혜 받았다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이상한 종교, 이거 우상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이게 바로 어느 땐고 아니 여러분,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우시아 왕 시절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여러분, 겉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유대 종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세력이 아주 경제적으로 충만했습니다. 꼭 오늘날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,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, 우린 프로그램 많고 예배당 좋고 교인들 수준 높고 경제 상태 좋고 헌금 많이 나오고 부족하여 전혀 부족하여 누구 도움받을 것도 없고 너무 잘난다,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,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? 넌 내 눈에 안약을 사서 좀 제발 발라서, 네 육신의 모습 말고 내 눈구멍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영혼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졌는지를 너 제발 좀 보고, 제발 좀 보고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.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을 한 거 아니? 볼지어다, 볼지어다,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로니. 사랑하는 여러분,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 압니까?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.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축복입니다. 아멘입니까?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? 주님이 마음 문 밖에 지금 밀려나 계신 거예요. 어? 주여, 교회 밖에 밀려나 계신 거예요.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네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.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이 영원한 임재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.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,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세련된 교회가, 예배 의식 멋있게 진행하는 교회가, 프로그램 꽉 채운 교회가, 놀랍게도 거룩한 주님이 그 마음에서 쫓겨나서 마음 문 밖에 두는, 이거 여러분 전도용 구절로 사용하시지만 원래 본문의 구절은 전도용 구절이 아니라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.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외쳐져야 될 복음이 어쩜
모든 복음하고 말하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며 주님을 지금 안타깝게 두드리시는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가슴이 섬뜩합니다. 여러분,